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과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학교 문화 혁신 정책이 추진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시대, 사회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주입식 경쟁 교육에서 토론과 협력 중심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장 리더십은 과거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일방적인 통제와 표준화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지만 학교 문화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실천에 따른 결과를 피드백해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학교 문화 혁신 4대 과제를 통해 학교를 보다 민주적이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과제 하나,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문화 형성.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대화와 토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의 회의 문화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직원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 회의의 규칙을 만들고 월 1회 주제가 있는 교직원 토론회도 운영하며 다양한 토론 방법도 배웁니다. 학교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교 비전을 수립하며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어갑니다. 민주적 교직원 회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 2,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그동안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교사 문화는 개별화, 파편화되어 개인주의에 빠지기 쉽고 함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교사 전문성 신장은 학교 전체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우리는 나보다 위대하다는 집단 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학교 문화 혁신과 교사 전문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를 위해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을 학교 교육 과정에 명시하고 예산과 시간을 확보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독서 토론, 교육 과정 협의, 수업 나눔, 수업 협의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제 셋, 학생이 주체가 되는 자치 활동. 과거에 학생들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자치활동 시간을 편성 운영하며 학생회 예산도 확보합니다.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 행사를 직접 기획, 운영,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제 넷,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형성. 학교 교육 공동체는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모여 학교 문제를 논의하는 교육 공동체 다모임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학생 교문 지도를 행복한 교문맞이로 개선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중간 놀이 시간을 운영합니다. 중등학교는 주 1회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쉼이 있는 날을 운영합니다. 학교 문화 혁신 지표 평가 안내. 학교 문화 혁신 추진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맞는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동안 실천합니다. 학교는 컨설팅이나 연수 필요 시 교육청에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중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2019년 30% 이상 실천부터 2022년 70% 이상 실천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학교 문화 혁신 추진을 통해 경남의 모든 학교가 민주적 학교 문화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혁신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